모리뉴 토트넘의 체감을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느 정도로 느껴지나요? 일단 볼 때는 저 맨유한테 세 골 먹을 때 주원 형이 그 얘기했잖아 라이브 때. 맨유가 잘하는 건 토트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근데 세 골 먹을 때 실점 상황 보면은 에메르송이랑 뭐 다이어랑 로메로 위치랑 삼선 위치 보면 거의 최하위 팀들의 수비 라인도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렇게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체감만으로도 야 여기는 지금 뭘 할지 모르는 건데 공격은 공격대로 안 되고 수비는 수비대로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그 인생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응. 대응. 막을 수 없어요. 벌어지는 일들을.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본인들이 예상한 대로 절대 안 갑니다. 안 되죠. 예. 그럼 빠그라졌을 때 거기서 손절을 칠 건가? 아니면 묶고 더블로 갈 건가? 그게 어렵습니다. 결국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누누가 상태가 안 좋아졌잖아요. 난 3호위 꺼낼 거라고 생각했어. 아, 스트릿백. 울버햄튼에서 잘했던 거. 본인이 그래도 성적을 냈던 거를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 꿈틀거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체 투입할 때 말도 안 되는 선수 그냥 갖다 박는 거. 델레 알리가 웬 말이냐? 53분에 루카스 모우라 나가고 베르바인 들어오고 그리고 선발 때도 레길론이 아니라 벤 데이비스가 나왔잖아. 그래, 그 레길론이 몸 상태에 100%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BD33 나오면 근데 진짜 벤 데이비스는 진짜 그 일이야. 특이한 일. 뭐, 쫓아가질 못하던데. 오로나 거기서 요즘에 너무 안 믿는다고 발전을 그거 그 얘기했었잖아. 맞아. 근데 진짜 사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벤 데이비스의 그 얘기가 참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 거지 이제 자기 자리 챙기려고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런 그래. 거지. 너무 안 좋으니까. 보면서. 근데 누누는 지금 보기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누누의 토트넘을 보면 참 무기력하다. 무기력해요. 뭐, 네. 그러니까 뭐 경기력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벤치에서의 그런 것도 딱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콘테나, 뭐 투엘, 클롭, 뭐 특히 펩 이런 거 하고 보면은 막 계속 이런 거 하잖아. 그래. 지시하고 내려라, 올려라 뭐 이런 거를. 근데 누누는 아련하게 보던데. 그냥. 네, 그 사슴 같은 눈망울. 그래. 네. 근데 원래 감독들이 상황이 본인들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사슴 눈이 나오거든요. 그 사슴 눈이 나왔던 감독들이 지금 기억나는 사람들이 아르테타. 있는데 아르테타 사슴 눈 나왔었어. 지금 사실 사슴 눈 하면 딱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한국 감독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예. 근데 감독이라면은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 진짜로. 근데 이게 그거야. 막말로 막 나와가지고 액션을 한다고 해서 솔직히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릴 수도 맞아, 있고 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변하겠어요. 근데 보는 이로 하여금 뭐라도 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주는 거랑 안 주는 거랑 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벤치 선수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뭐라도 하면서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지랄하고 그러니까 정말 만화처럼 필드 안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 감독이 저렇게 지랄을 하는구나. 그래도 열심히 하네. 뛰자 라는 생각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얼마 전 경기에서 아르테타가 갑자기 와가지고 토마스 파티한테 뭐 얘기하니까 파티가 뭐야 이러고 봤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나는 그래 뭐라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요. 그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아스날은 솔직히 지금 치고 올라왔죠. 이 정도면. 그렇지. 요즘에는 제 경기가 괜찮단 말이에요. 아, 그래. 전반전, 아니, 전반전 진짜 잘하던데요. 그게 진짜 재밌게 봤어. 결과만 진짜. 챙기는 게 아니고 맞아. 그냥 뭘 하려는지 알겠어. 그래 내가 욕 안 하잖아. 이렇게 하면 좀 지더라도 내가 진짜 예전처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네. 말이야. 야, 잘해라. 야, 이 정도면 졌는데 잘했다. 그래. 좀 이, 그럼 욕할 뭐 이렇게 비판할 건 하지만 이렇게 나아가면 그래도 어제보단 나아지겠지. 지난달보단 나아지겠지. 지난 시즌보단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우리가 그런 맛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토트넘 팬들이 이거 빡쳐서 보겠습니까? 여하간에. 뭐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는 스탯입니다. 스탯. 기록으로 좀 보죠. 네. 맨유전을 먼저 볼게요. 한 경기를 이제 먼저 보고 시작을 할 건데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스탯상 뒤졌던 것. 자, 첫 번째 XG. 기대득점. 두 번째 슈팅. 세 번째는 유효슈팅. 유효슈팅은 하나도 못 때렸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4-0. 그리고 찬스메이킹. 요게 결정적으로 스코어. 예, 스코어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스코어고 앞선 것. 점유율 58-42. 한잔에 6-4로 예. 앞섰고 오프사이드 횟수. 맞았나요? 4대를 앞섰습니다. 예. 그리고 패스 횟수. 한 지금 보니까 뭐 한 80개? 뭐 이 정도? 150, 180, 150개 차이 아닙니까? 아, 150개인가요? 예, 150개 차이. 아, 왜 이렇게 나 수학을 못 하냐? 150개 맞네. 150개 차이야. 예. 심각하네요. 뇌가 많이 굳었나 본데요. 똑똑하네.
여자밖에 몰라서 그래요. 어. 너는요? 나도. 네. 어쨌든 자 그리고 뭐 볼 경합 성공 드리블 성공까지는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근데 졌어요. 어쨌든 졌고 이 시즌 초반에 이 토트넘 스탯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가 경기당 슈팅 9.2개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20위 꼴등이죠.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찬스메이킹 5.4회 이것도 20위 이게 시즌 초 시점입니다. 네. 슈팅 허용 18개 19위 뛴 거리 99.9km 20위. 엄청 좁네 뛴 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평균적인 그런 스탯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스날한테 졌어요 토트넘이. 동료는 더비 다 솔직히 말 찌발렸죠. 그 그때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 경기에서 아스날이 좀 어려워하는 걸 보고서 아 토트넘이라 잘한 거였나 보다. 그럴만 착각이 들을만했죠. 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아스날이 경기로 좀 올라왔지만. 그렇죠. 아스날전 대패 이후에 다시 이 누트넘 누누의 토트넘 스탯이 이슈가 됩니다. 경기당 수치 9.33 여전히 20위. 경기당 득점 0.67 18위. PK 제외해서 XG값 보면 0.77 경기당 1위 안 돼요. 이것도 19위. 빅찬스 메이킹 경기당 한 번. 18위.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찬스 메이킹 5.33 이것도 20위. 이거 종합하면 지금 얘기는 뭐냐? 강등권이다. 네. 경기 내용이 강등권인 거야. 그러니까 팬들이 돌아버리겠는 거야. 거의 네. 역습 축구하는 팀도 이거보단 더 잘할 이렇게는 겁니다. 안 나와. 진짜. 네. 그리고 오픈플레이 찬스메이킹 22 이거랑 빅찬스메이킹 이런데도 초반에 그래도 그러니까 결정력 있는 공격수가 넣어줬으니까 시즌 그래. 초반에 3연승하고 1-0으로 이긴 거지 진짜 그것도 운이 진짜 많이 따른 거죠. 솔직히 손흥민빨이에요. 그래 맞아요. 맞아. 손흥민빨이야. 그때 왜냐면 그때는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케인이 지금 재정상이 네,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니가 밀고 나간 거여로 이거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최근에 손흥민도 순간순간 좋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능력이 다 안 나오는 건 이거는 전술적인 문제가 분명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이 말했죠. 왼쪽에 레길론 두고 하니까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돼. 앞에. 그래. 근데 공간이 없어. 거기를 잡아먹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온 게 맨유전 대패 이후에 누트넘 스탯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아, 네. 공격적인 지표. 이거 그냥 보세요. 네, 더 이상 입어프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쭉 보시면 18위, 18위, 19위, 19위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요. 수비 스탯도 한번 쭉 보세요. 16위, 좀 올랐다. 14위, 20위, 20위 뛴 거리는 여전히 100km가 안 돼요. 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스탯상으로도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유로파 컨퍼런스를 제외하면 누누의 토트넘이 두 골차 이상 승리를 거둔 경기가 없어요. 무라전 뭐 이겼죠. 근데 뭐 사실 그 정도 이겨야지. 컨퍼런스 리그에 있는 팀들은 뭐 플레이오프 페에라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준 차 진짜 많이 나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컨퍼런스에서 로마랑 토트넘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팀들이야. 그럼요. 로마도 그럼 보드에글림트 이런 팀한테 그래, 지면 안 돼. 안 돼.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려도 그 정도로 지고 이런 거는 당연히 비판의 어떤 여지가 있는 거고 저는. 감독들의 이 역량을 뭐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스팀에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순위는 거기에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정류 말고 주급순위. 그게 선수들의 실제 몸값입니다. 그렇지. 이정류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급의 총합이 1위가 리버풀이야. 그럼 리버풀이 1위 해야 돼. 그렇죠. 총합이 2위가 뭐 맨시티야. 그럼 2위를 맨시티가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 시즌마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두 계단 정도까지는 오케이. 두 계단 올라가면 초과 달성. 두 개 내려오면 분석해야 돼. 뭐가 문제지? 근데 스탯이 이 정도야? 거기보다 한참 떨어져? 그러면 나는 감독 경질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 그냥 사견으로는 전 토트넘 멤버가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빈틈이 있어요. 빈틈이 있는데 이 정도의 경기를 할 그렇지. 팀은 아니야. 네. 이거보다는 좋아야 돼. 내가 맨날 잘할 수 있다. 아스탈 얘기했을 때 그랬어. 빈틈이 있다. 보강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렇게 경기에서 되는 팀은 아니다. 이거보단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두 골차 승리가 없고 누누 감독 개인으로 좀 따져보면 2020년 10월 30일 크리스탈 팰리전 2-0 승리가 제일 최근 두 골차 이상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누에게. 누누. 울브스 시절에. 진짜 옛날이다. 네. 두 골 먼저 때려봤고 1년이네. 막, 1년 됐네. 네. 86분에 밀리보에비치 막 퇴장당하고 막 이랬었던 경기예요. 그래서 그때 2-0 승리가 제일 최근이고 이 라이언 메이슨 이 감독이 이제 대행을 했었잖아요. 대행 체제에서 토트넘이 7경기 치러가지고 4승 3패를 했습니다. 네 팀, 이 토트넘이 승리를 거둔 네 팀은 소튼,
셰필드, 울브스 그리고 레스터고 패배를 한 팀은 맨시티, 리즈, 빌라 이렇게 세 팀한테 줬어요. 이 중에 누노의 울브스를 상대로 2-0으로 이겼죠. 메이슨이. 메이슨의 토트넘이.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메이슨의 대행 체제는 승률 57%. 누노 체제에서는 승률 52%. 9승 1무 7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기수가 누노가 더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좀 경기수 늘어나면 무승부도 생기고 이래서 승률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되지만 그냥 승률이 이 정도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누누가 잘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맨시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 이번에도 올 시즌 잡았잖아요. 네, 올 시즌 잡았고 지난 시즌은 근데 둘 다 졌는데 19, 20 시즌에 맨시티 한번 떠벌했잖아. 네. 근데 아담아 막 장난 아니었고 그래 그랬죠. 아담아 혼자 원맨쇼 개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선수 그래. 좀 개인 아담아. 능력도 있었어요. 아담아 빨 손흥민 빨. 네. 그래서 누누 감독을 좀 정말 원하는 팀은 맨시티에게 좀 천적으로 당하고 있는 팀들. 예, 추천드립니다. 아, 순간 얘가 그러면은 누누가 맨시티 가야지 이 얘기하는 줄 알고. 맨시티 당하고 있는 팀 아스날. 아스날. 네. 아스날 누누. 아, 아스날 누누. 네. 스왑딜 감독.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누누는 안 된다. 딴 사람 몰라도 누누는 안 된다. 아르테타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덕현이가 스탯 얘기했지만 오히려 체감보다 스탯이 더 안 좋네. 그러니까 체감보다 더 안 좋아. 체감은 나는 체감은 아유 뭐 10이 언저리 할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체감 8위부터 20위 사이. 스탯은 강등권이야. 체감으로는 아 그래도 유로파 정도는 잘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정도 전혀 아닌 거지. 이 정도 스탯이면은 강등 안 당하는 걸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은 뉴캐슬이랑 여기 3-2였잖아요. 그죠? 스코어도 그러니까 뉴캐슬이 요즘에 진짜 못 하는데 그래. 이 정도 스코어면은 야 토트넘도 뉴캐슬이랑 지금 이제 안 좋은 팀들이 많아서 그렇지. 야 순위 더 내려갈 뻔했네 이 생각이 드네요. 펩 왜 줬냐 진짜 토트넘한테. 펩은 왜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래. 정말 어이없네. 지금 안 됐었던 거지. 그래서 누누가 오래 간 거예요. 그런 제가 볼 때 초반 3연승이 컸어. 컸어. 맨시티? 이렇게 그리고 다 그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아르테타 처음에 왜 흔들리냐. 아, 맞아. 초반 3연패가 컸어. 그러니까 누누가 1-0으로 이렇게 3연승을 때려버리니까 그래 뭐 경기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이어랑 산체스 가지고 무실점을 하네? 그래. 야, 다이어랑 산체스를 이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로메로 들어와? 그러면은, 야, 쓰리백도 되고, 야, 스크비랑 호이비를 있으니까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 안 됐죠. 다 안 됐죠. 다 안 됐죠. 진짜 다 안 됐죠. 선수들도 돌아섰어. 이거는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